이더리움에 대해서 많이 말은 들어보고 이것저것 데뷔다 보다 이렇게 들어보셨는데 정말 이더리움이 뭔지 도대체 어떤 플랫폼인 건지 약간 이런 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많긴 한데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거 약간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어요. 나름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씩 읽어보시고 차근차근 뜯어보시고 모르는 거 질문해주시면 분명히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끝나고 UAHF는 이거 끝나고 다를 거예요. 시은이 형이 오늘 네.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글이 많나요? 그래서 맨날 욕 먹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알아야지 그래도 좀 더 멀리 가실 수 있어서요. 네. 오늘도 그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 나온 게 뭐냐면 기술적인 걸 모르니까 맨날 들어도 비트코인 이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 좀 더 깊은 거 가시려면 기술을 들어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그게 확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로 표면적인 얘기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다 똑같은 얘기밖에 못해요. 뭐 그렇죠. 다단계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는 달러가 금이 기준이었는데 근데 달러를 마음대로 발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경제가 힘들 것이다. 다단계 들어가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그거를 떠나서 그럼 기술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테크잖아요. 이게 나중에 추후에 도입이 되더라도 기술이 가장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이가 아까 자기가 여기에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안 움직이고 몇 시간 동안 이거만 손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 프레젠테이션 잘 하든지 저희가 하는 모든 강의는 다 오픈소스는 아니죠. 퍼블릭이기 때문에요. 어쨌든지 요청해 주시면 볼 수 있고 저희가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다가 쭉 내용을 정리해서 올릴 것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항상 올라가고 요즘 좀 안 올린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는 이더리움이란 무엇인가 가장 너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더리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아래 키워드가 좀 잘 보이시나요? 처음부터 어려운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이것만 아시면 돼요. 튜링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튜링 완전성이라는 거는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의 가장 핵심은 스마트 계약이죠. 스마트 계약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DeFi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고 그래서 분산 어플리케이션. 분산 어플리케이션이 도대체 옛날의 어플리케이션이랑 뭐가 다른 건지 도대체 이게 왜 좋은지 그런 것들이랑 이더리움은 비탈릭 뷰테린이죠. 이더리움이 비탈릭 뷰테린이 없었다면 이더리움이 없었겠죠. 그래서 비탈릭 뷰테린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뭐 이더리움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더리움의 화폐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더라는 게 있어요. 이더가 그냥 화폐고 가스가 왜 있냐라고 궁금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가스가 왜 있으신가.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도대체 왜 가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이더랑 가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스는 또 나름대로의 목적이 또 있도록 이제 디자인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이더리움을 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돌린다는 거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간단하게 돌릴 수 있는 반면 이더리움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돌리기 위한 환경이 또 필요해요. 컴퓨터상에서. 그거를 이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이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가지고 처음으로 발명이 됐고 그게 확산됐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발견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죠. 근데 비탈릭 뷰테린이 2014년도에 백서를 썼을 때 잠깐만 여기 마지막에 가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더리움 백서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많아요. 네, 이더리움 백서 보세요. 번역해 주시면 해주시면 찾으셔도 되고 네 거기에다 나와 있는 거를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탈릭 뷰테린 처음에 화이트 페이퍼 쓸 때는 비트코인의 언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비트코인 언어라는 게 이거는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튜링 불완전성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언어가 엄청 단순해요. 약간 원시인들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시인들은 밥,
진짜 뭐 똥 싸는 거, 날씨 몇 개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위에서 단순히 A에서 B한테 5비트코인만 보낸다. 이 역할만 수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언어가 매우 단순합니다. 스크립트 언어라고 해요. 근데 그게 튜링 불완전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단순한 작업밖에 못한다 라는 거고, 2, 3, 4번은 대충만 보시면 되는데 밸류 블라인드니스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용해서는 자동으로 예를 들면 100비트코인을 보내고 이제 나중에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 100비트코인에서 50비트코인만 따로 이렇게 분리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가치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는 100을 쓰든지 안 쓰든지 이런 거라는 거고, lack of state라는 거는 뭐냐면 상태를 저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계약들을 시행을 하려면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너한테 10비트코인을 주면 이거를 누구한테 줘라, 약간 이런 식의 온라인 계약을 해야 될 때 비트코인의 언어가 좀 제한적이라는 거고, 4번은 모르셔도 돼요. 비트코인 블라인드니스.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게 이제는 이더리움을 주로 만들게 한 주로 원인입니다. 튜링 불완전한 비트코인의 언어 때문에 비트코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온 것들은 이거는 초기에 비탈릭 뷰테린의 화이트페이퍼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현재라든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은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을 바탕으로 한 합의 메커니즘, 특히 ASIC이라는 정말 고도화된 채굴 장비를 위한 장비를 통한 합의 메커니즘이 상당히 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되고 그 다음에 낭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굴자들이 중앙화돼 가지고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거래 처리 속도가 10분에 비트코인은 하나의 블럭이 생성이 돼요. 1메가바이트짜리 블럭이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니까 10분마다 1메가바이트의 거래밖에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초당 한 3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래 처리 속도가 늦기 때문에 확장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요즘 나오는 거는 아까 UAHF라든지 그런 것들처럼 의사결정 구조, 세그웨이라든지 하드포크 관련해서 의사결정 구조가 좀 안 좋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이더리움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스크립트 언어의 한계성을 이제는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셔서요. 이거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간단하게 이제 비교한 차트인데요. 여러 가지 소스에서 따왔어요. 중요한 것만. 비트코인은 2009년에 처음 개발될 때만 하더라도 전자 P2P 화폐로 개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화폐로서 성격이라는 거죠. 화폐는 상당히 간단해요. 그냥 누가 얼만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양을 보냈는지만 다 기록해서 장부에다 하면 돼요. 프로그래밍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간단한 함수예요. 네. 근데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왜 전자화폐만 하냐?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걸 해보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왜 화폐만 하냐? 다양한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 위에다 놓고 이 계약이 자동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실행이 되게 하자. 그러려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 이제는 이더리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스마트 계약을 하기 위해서 튜링 완전한 언어가 필요했던 겁니다. 비탈릭 뷰테린은. 설립자는 비트코인은 아무도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제 가명의 인물이고요. 이더리움 뭐 워낙에 다 잘 아시겠지만 비탈릭 뷰테린이죠. 참고로 여러분 이거 하면서 이게 저희가 최근에 강의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좌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해가 안 된다면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보완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처음부터 보는 게 힘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처음 뭐 라이브를 보신다든가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아는 체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시 연도는 그래서 2009년도고요. 비트코인은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그 2014년도에 그 크라우드 세일을 하고요. 결국 개발이 돼서 처음 출시된 거, 처음 버전을 Frontier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 출시된 게 2015년 7월이니까요. 뭐 거의 2년도 안 된 사이에 정말로 많은 일이 일어났죠. 정말 미친 듯이 많은 일이 일어났죠. 네, 그래서 언어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스크립트 언어예요. 가장 간단한 이제 아까 치어링
시우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스택 베이스드의 스크립트 언어라서 간단한 옵코드만 몇 개로 사용을 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이젠 구현을 하는 언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계약의 조건을 다 표현을 하는 게 이더리움 언어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튜링 완전한 거는 그냥 복잡한 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대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는 개발하시는 분들은 튜링 완전함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솔리디티, 솔리디티가 자바스크립트 기반이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솔리디티, 그 다음에 파이썬 기반의 설펀트랑 뭐 LLL 등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들을. 그래서 다양한 계약 조건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합의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이제는 채굴을 통한 작업 증명을 쓰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이 ASIC 전문화된 하드웨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덜 전문화된 GPU 채굴에 기반한 작업 증명을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산 증명, 캐스퍼라고 하고요. 캐스퍼. 저번 시간에 저희가 또 했었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증명으로 가면은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더리움 측의 주장이라서요. 그것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 생성 시간은 이제 10분마다 비트코인은 하나씩 생기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5초 정도 되더라고요. 14, 15초 정도 되는데 15초 정도.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가 있어요. 각각의 노드가 이제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데 어제 그러니까 6월 15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7,490개 정도 되고 이더리움 33,811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빈노드랑 이더노드라는 데 가시면은 좀 그 어떤 노드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채팅방에 제임스 송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지금 크립토 시간이 시장이 튤립 그 옛날에 튤립 투기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어. 그렇죠. 이걸 보시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비교하는 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비탈릭이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비트코인은 전자 계산기다. 하나의 펑션밖에 못해요. 하나만. 좀 더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좀 제한적인 거고 이더리움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냐?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을 개발한다. 그래서 스마트폰 위에 다양한 D앱들이 깔리는 그런 생태계를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는 이더리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게 솔직히 너무 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은 이제 단순한 화폐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반면에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완전 전체 플랫폼 그 대신에 생각할 게 더 많겠죠.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다음부터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그냥 아니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안 넘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일단 한번 쭉 그냥 읽어보세요.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하나씩 알게 되면 그리고 이게 저는 한 번에 보고 이해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비트코인 이해하는데 지금 3개월 넘게 걸렸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힘드시더라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쓰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볼게요. 위에서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컴퓨팅이다. 블록체인 기반은 다 이해를 하셨죠?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있으니까 플랫폼이라는 것도 아마 이해를 해주셨을 거예요. 분산 컴퓨팅이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어떤 연산을 시행을 하는데 중앙화된 곳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더리움 노드에서 똑같은 연산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제 분산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다양한 비트코인은 거래 처리밖에 안 되는데 이더리움은 일반적인 컴퓨터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계약 처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A, B, C, D가 있죠. 제일 쉬운 거 D부터 볼까요? D 보면 2013년 말에 비탈릭 뷰테린에 의해서 처음 제안이 됐었고요. 그래서 비탈릭 뷰테린이 백서라는 걸 썼죠. 그래서 제안을 했었고 2014년 7월에 크라우드 세일을 진행을 하고 7월 말에 이제는 초기 버전의 프론티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로 가면은 자체 암호화화폐 토큰인 하나씩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더가 있죠. 이더가 있고 계좌 간의 이더는 비트코인이랑 마찬가지로 계좌 간의 송금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뭐 3 이더리움을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가스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를 구입하면은 계약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연료가 가스거든요.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계약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연료가 가스인데, 이제는 이더를 통해서 가스를 구입을 하고요. 가스 구입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네, A랑 B는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튜링 완전한 언어부터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제가 잘 못 써서요, 솔직히. 이미지로 하면 좋겠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거를. 네. 제가 그 좀 잘 못하다가 선생님 욕하다 반장했거든요. 네, 그 다음 넘어가 주시겠어요? 하나씩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아까 처음에 A번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내장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내장하고 있어서요, 이거를 뭐를 구현하는데 쓸 수 있냐? 스마트 계약이랑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아요. 스마트 계약이랑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언어가 이제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계약 조건들을 구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A가 B에게 5비트코인을 보낸다라는 단순한 조건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데요, 시간 개념도 넣을 수가 있죠. 이 조건들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계약들에 2017년 7월 30일 이전에 B의 잔고가, B가 돈이 없는 경우, 10이더리움 이하인 경우에만 A가 B에게 5이더리움을 보낸다. 이더를 보낸다. 이건 하나의 예고요. 이 앞에 조건들을 자기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 시장, 어거라든지 그너시스 같은 예측 시장들은 이 앞에 조건들이 뭐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금액에서 이만큼들을 이쪽 트럼프에게 베팅했던 사람들에게 보낸다라는 그런 복잡한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그런 현실 세계를 반영한 그런 계약 관계를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는 쉽게 여러분들이, 개발자분들이 구현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SNS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내 포스트를 몇 번 사람들이 이만큼 좋아해주면은 나한테 이만큼의 돈을 보내주라, 그거를 스마트 컨트랙으로 자동화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랑 결과, 조건들을 자기가 튜링 완전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상상력을 다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렘 같은 경우는 내 연산력을 이만큼 쓴 사람에게 이만큼의 돈을 받는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 계약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특히 개발자가 이거에 열광을 하냐면요, 이러한 조건을 자기가 마음대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만큼 오르면 이만큼의 금액을 이렇게 보낸다 라고 하는 선물거래, 파생상품거래, 그런 것들을 코드 몇 줄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다 박아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미친 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전 세상 모든 거를 다 컨트랙트화해서 자동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 계약이죠. 워낙 많이 들어보셨겠죠. 스마트 계약, 스마트 계약 하는데 도대체 뭐냐? 스마트 계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온라인상에서 특정 계약 조건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런 계약 조건을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계약 조건을 실행을 하는데,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 자체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요, 누구도 처음에 명시된 조건 이외의 경우에 계약 조건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는 거래 내역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비트코인에서.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계약 내용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거고,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이 첫 번째로는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예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내주지 않으면. 근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은 스마트 컨트랙 블록체인에
기록된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계약이 실시가 되죠. 네. 그러면 튜링 완전한 거랑 스마트 계약이랑 뭐가 달라? 하나는 위에 말한 거는 표현력이고. 아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 아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 그러니까 튜링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언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의 다양한 조건들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나요?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 그러니까 위에서 치유령신이 말씀하신 거 있는 걸 그대로 설명하신다는 느낌이 가는데 예제가 있으면 좋겠군요. 어디요? 제 위에. 아, 네. 예제 얘가 좀 아까 그거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계약. 네. 뭐 일단 이거는 네. 일단은 뭐 분산 어플리케이션 네, 스마트 계약을 가능하고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분산 어플리케이션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는 중앙 중개기관 없이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금융이라든지 이제 신원 관리, 뭐 SNS, 의료, 예술, 정부 행정 등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제는 기존의 중앙화된 그런 서비스 대신에 탈중앙화된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비트코인은 대비예요. 비트코인 대비냐. 왜냐면 비트코인은 비자라든지 현재 중앙은행들의 역할을 분산화시킨 대비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냐면 가치의 저장이랑 전달 서비스를 전 세계 네트워크에 제공을 하는데요. 비자와 마찬가지로 제공을 하는데 분산화돼 있죠. 각각의 노드들이 이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비자의 분산화된 버전이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비트토렌트 아시죠? 여러분 토렌트 파일 같은 게 토렌트도 어느 한 중앙기관이 통제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화된 하드디스크 뭐 사람들이 영화 다운받는 그런 위디스크라든지 그런 토렌트 쓰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중앙화된 파일 저장이라든지 이동 서비스 뭐 드랍박스가 되겠죠? 드랍박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드랍박스의 덱 버전이 비트토렌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을 탈중앙화시킨다. 뭐 이제는 의료 정보 저장을 탈중앙화시킨다. 그래서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탈중앙화시켜서 그거를 애플리케이션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전의 언어 같은 경우, 전의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각 블록체인 하나당 애플리케이션 하나라면 이더리움은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해서 거기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을 수 있다. 그렇죠. 한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블록체인에 이제는 기록이 되는 건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스마트 컨트랙트의 내용을 다양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프로그래머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는 백엔드 코드가 중앙 서버에서 실행이 됐다면은 분산 애플리케이션은 백엔드 코드가 분산화된 P2P 네트워크 블록체인에 의해 가지고 100% 중복되게 모든 노드에서 실행된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백엔드 코드가 뭔가요? 백엔드 코드는 이제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이제는 사용자들에게 UI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로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행을 시킬 때 분명히 이거 이해 못 하시는데 아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하면 여러분들이 거래소를 사용하실 때 거래소에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그게 있잖아요. 맞이하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여러분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아이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프론트엔드고 백엔드는 그 뒤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그 많고 많은 그 복잡한 거가 백엔드인데 그게 중앙 서버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타의 중앙화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더리움이 상상하는 건 이런 거죠. 이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대비 있잖아요. 프론트엔드는 똑같아요. 프론트엔드에서 뭐 이제 HTML이나 CSS를 써가지고 사용자들에게 좋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 똑같은데 이 뒤에 백단에서 이제는 중앙 서버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P2P 네트워크에서 이제는 뒤에 연산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앱 간에는 뭐 스웜이라든지 위스퍼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통해서 서로 앱 간에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덱들을 연결시켜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예를 들면 자기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
그거를 기록하는 블록체인이 있으면 그거는 보험회사 블록체인이랑 연결을 시키면 좋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정부에서 처리할 때는 정부가 신원을 관리하는 블록체인이랑 서로 블록체인끼리 연결을 해가지고 다양한 계약 조건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좀 어렵네. 어렵지. 그림, 아, 저기 배자밀님께서 아, 그림 있어 어렵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너무 쉽게 배우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근데 너무 쉽게 배울 수가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도 있는데 거기 네. 플러스 알파니까 힘드셔도 좀 더 보시면은 훨씬 남들보다 큰 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두 번째 거죠. 이제는 이더리움에 참가하는 모든 노드들은 이제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라는 걸 굳이 아실 필요 없. EVM이라는 걸 통해서 동일한 연산을 수행한다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월드 컴퓨터라는 말을 쓰거든요. 월드 컴퓨터라는 거는 전 세계 이더리움의 3만 몇 개의 노드가 단 하나의 컴퓨터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고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검열 저항적이고 전 세계가 하나의 컴퓨터를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 랩탑이 있고 시윤형 랩탑이 있고 다 다른 거고 컴퓨터마다 컴퓨터 상태랑 컴퓨터는 연산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뭐냐면 전 세계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하나의 컴퓨터를 돌리는 겁니다. 동일한 현재 상태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연산을 실행을 해요. 똑같은 연산이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을 어디서 주고받고 한다는 거나 계약을 실행시키는 연산을 단 하나의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고요. 이 컴퓨터의 모든 것들을 노드가 다 각자 똑같은 내용들을 중복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3만 몇 개가 다 똑같은 내용들을 저장을 하고 똑같은 연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효율성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 시스템이죠.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는 똑같은 거를 3만 몇 개를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신뢰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한 스마트 계약들을 저희가 이제는 구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있나요? 질문들이? 질문이 있어요. 네네네. 박재평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사람이 판단해야 할 경우는 결국 사람이 트리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 자동적으로 실행된다고 보기 힘든 거 아닌가요? 네, 정말 좋은 지적이고 예를 들면 예측 시장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런 조건이 붙겠죠. 이 사람한테 이만큼의 이더를 보내라 이런 게 스마트 컨트랙에 적혀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보관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스마트 컨트랙을 나중에 정보를 줄 때는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거기 인간이 개입해야 되니까 그거를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이라고 해요. 오라클에 대해서는 또 이걸 어떻게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의 자료를 받을 때는 오라클이라는 걸 써서 이제는 이더리움의 계약 조건을 어떻게 계약 조건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오라클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는 지금 컴퓨터 세상에 그러니까 컴퓨터계에 또 더 큰 질문 아니야? 그렇죠. 오라클은 완전히 100% 오라클은 인간 사회랑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는 된다면은 이제는 뭐 오라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염정성님께서 EA나 최근 관심 갖는 국가들이 이더리움의 기술만 사용하고 이더리움은 팽당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이더리움 기술은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와서 쓰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만 쓴다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더리움 갖고 와서 프라이빗 이더리움을 만들어도 되는데요. 이제는 얼마만큼의 사람이 쓰는지 약간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좀 여담으로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그 팽당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R37이나 아니면 R37 아니면 EA에 참가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참가를 해서 이더리움 기술을 그만 하지 말자. 이더리움 기술을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음으로써 뭔가를 배워서 내가 가져가서 따로 자발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있고 아니면 뭐 사실 돈이 많은 데에서 돈을 벌려면 돈을 많이 번 사람 부자들하고 같이 놀아야 된다고 그런 쪽에 가서 놀다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뷰탈리 피테림님, 이더리움에서 무엇이 노드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더리움이라는 걸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상 컴퓨터요. 가상 컴퓨터는 현재 컴퓨터의 상태가 있고 계속해서 연산을 통해 가지고 그 컴퓨터의 상태를 업데이트 시켜가는 건데요. 이더리움의 노드가 된다는 거는 그 컴퓨터의 상태를 내가 저장을 하고 계속해서 이 컴퓨터의 연산을 시행을 해가지고 내가 이 컴퓨터를 돌린다라고 가상 컴퓨터를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노드는 결국에는 다른 노드들하고는 그러니까 기본 네트워크의 노드들하고는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이제 네트워크 하나 참여하는 참여자라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저랑 영원이랑 서토시가 각각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내 각각 정보를 공유해요. 그러면 얘 컴퓨터도 노드 하나, 제 컴퓨터도 노드 하나, 영원이 컴퓨터도 노드 하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것들도 또 추가적으로 노드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호님이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정책이 바뀌거나 갱신 또는 법이 바뀌게 되면 내가 한 계약 내용은 보험회사 바꿀 수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블록체인의 해지 조건까지 다 마련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몇 명 사람들의 프라이빗 키가 있으면 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한 조건을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에다 다 써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야 돼서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의 개발이 어려운 거고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다오와 같은 해킹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었죠.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모든 부분을 다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가상 컴퓨터의 성능의 수준을 많이 의심하던데 정말로 그런가요? 가상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3만 몇천 개의 노드에서 똑같은 걸 다 돌리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블록체인들은 성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맥북에 비해서 훨씬 성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이든 성능의 수준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유의미한 수준까지 이거를 확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죠. 그런 거에서 아까 그 비탈릭 뷰테린이 얘기를 했잖아요. 캐스퍼랑 샤딩에 내가 하는 거다. 그게 비탈릭 뷰테린의 가장 큰 핵심 역할입니다. 중앙에 있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성능을 최대한 확장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이제 비탈릭 뷰테린이 해주고 있고 저는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이 다 같이 돌리니까 엄청나게 중복되는 연산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성능을 어떻게 최적화 시킬 거냐라는 문제가 그게 그냥 블록체인의 핵심이죠.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네. 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아까 전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빈 구멍이 있잖아요. 다오 해킹 사태 같이 그 구멍을 어떻게 메꿀 거냐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치유리윙씨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완벽한지를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어떻게 사전에 우리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떻게 보면은 버그라든지 이런 걸 다 잡아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내가 듣고 있었는데 아마도 다음 이더리움이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잖아. 근데 캐스퍼가 되고 샤딩이 되고 난 뒤에 비탈릭이 테조스 같이 프로토콜 상에서 거버넌스 하는 그것도 자기가 생각을 해봤다고는 말을 했어. 그것도 추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투표 시스템. 근데 이제는 트레이딩 심이 이미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약관 같은 경우도 뭐 특정 조건이 변경하려면 특정 조건에 만족을 시켜야겠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정말 재밌어요. 솔직히 이걸 기술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이 정도만 했는데도 아예 다른 세상이잖아요. 솔직히 말씀 좀 더 깊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래서 가장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이더리움은 전 세계 컴퓨터라고 불리고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하나의 컴퓨터를 돌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월드 컴퓨터라고 하고 네, 각각의 거를 다 돌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망했다 이거. 네?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그냥 예. 모르시면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근데 모든 참가자들이 컴퓨터에서 동일한 연산을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상태에 합의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상태랑 연산에 대해서 좀만 더 깊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백서에 있는 내용이요. 그래서 백서 읽기랑 똑같습니다. 백서 읽으면 어차피 네, 이거 접하셔야 돼요. 이 위에 그 그림은 뭐냐면 블럭이 140개까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는 141번까지 생긴 거예요. 141번까지 현재 블럭까지는 이제 현재 네트워크, 현재 그 블록체인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블록이 막 140개까지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하게 되면 제가 비트코인을 500 갖고 있는, 500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는 쭉 처음 제네시스 블록부터 140까지를 다 보니까 현재 내가 현재의 상태가 500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상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블록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냐면 새로운 블록이 추가되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500 비트코인에서 50 비트코인을 시윤 형한테 보내주면 제 상태는 500 비트코인 위에서 S1에서 S2에서는 450 비트코인으로 상태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제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젠 블록이라는 것 자체를 계속해서 붙여나간다고 보셔도 되고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블록에 붙여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상태가 변화하는 상태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이더 계좌, 내 비트코인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좌에 있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그렇겠죠. 블록에 대한 포함되어 있는 거래의 결과로 상태가 변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비탈릭 뷰테린이 잘하는 게 뭐냐면 기존 시스템 갖고 와서 이거를 추상화된 레벨에서 추상화시키고 개념화하는 게 너무 천재적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는 이더리움 나온 기본 아이디어 중 하나였었고요. 네, 그러니까 상태는 블록 하나하나를 보지 마시고 그 큰 저 블록 체인을 봐야 돼요. 그 파란색으로 된 네모, 빨간색으로 된 네모를 보시면 그게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블록에 140까지 나왔을 때 상태, 그 다음에 141에서 상태가 되잖아요. 앞에 그림을 잘 봐주시면 상태 S1에서 S2로 블록이 추가될 때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드리면은 상태 S1에서 하나의 블록이 추가가 되면 상태 S2로 바뀌는 거예요. 블록이 추가될 때마다. 그래서 블록을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라 펑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함수로서. 이거 이제 죄송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거 근데 나오는 내용이야. 알아. 그러니까 블록을 상관없지 근데 상태에다 일단. 적용시키게 되면은 새로운 상태가 나타나는 거야. 이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상태라는 거는 거래 장부 내역이에요. A라는 사람이 5비트코인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이 3비트코인 갖고 있고 C라는 사람들이 12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새로운 블록이라는 것 자체는 거래들의 내역이죠. A가 B한테 1비트코인을 보내고 B가 C한테 2비트코인을 보내면 이 블록이 추가되게 되면 전체 비트코인의 상태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예를 들면 A는 4비트코인, B는 2비트코인, C는 14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상태가 업데이트 되는데요. 이더리움에서 상태는 뭐냐면 계좌는 그냥 위에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계약 상태예요. 계약 상태. 그러니까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만큼이 되겠다, 부여되겠다. 근데 예를 들면 이 네, 좀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계좌 같은 경우는 A가 5이더를 갖고 있다. 근데 B 계약에 대한 계약 내용들이 상태로 저장이 돼 있어요. 현재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약의 상태는 현재 시행이 되기 전이다. 라든지 계약에 이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 자체가 계약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들 자체가 네트워크 블록체인의 상태로 있습니다. 좀 더 훨씬 더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트랜잭션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A가 B한테 1 이더리움을 내고 가스를 구입해서 B의 계약 코드, 스마트 코드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1 이더리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1 이더리움이 없어지고 B 계약은 6 이더리움. 계약의 안에 여기 4가 되네요. 4가 되겠죠. 6이 아니라. 그다음에 계약 코드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데이터. 그러니까 계약의 조건들이 계약의 상태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가스를 포함을 안 시켰지. 가스가 1 이더리움에 들어가는 거야? 네, 1 이더리움으로 가스를 구입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알겠어. 네, 그래서 이제는 이더리움이 똑같은 모든 동일한 컴퓨터를 돌리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모든 이더리움 노드가 현재 똑같은 상태의 S1에 합의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블록이 추가되면
이 연산을 각각의 노드들이 다 실행을 합니다. 이 블록의 연산을. 그러면은 새로운 상태에 다시 네트워크가 합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태, 블록, 상태, 블록, 상태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 그 연산 자체를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모든 참가자들이 다 똑같은 거를 시행을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자고 있는 우리가 있는데도 전 세계 3만 몇 개의 이더리움은 똑같은 내용들을 거의 동시에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재밌죠? 근데 이전 기존 컴퓨팅이랑은 완전히 다른 분산 컴퓨팅이에요. 그렇지. 지금 김진아스트 님이랑 치우디움 씨 님이랑 지금 열심히 테크니컬 기술적인 얘기를 나눠 보시면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태의 변화로서 계속해서 상태를 업데이트 시켜가는 계약의 상태겠죠, 이더리움의 주요 거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마지막 아까 처음에 했을 때 이 B는 이렇고요, 자체 암호화폐인 이더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도 말로만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하나씩 들여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 솔직히 여러분 저 쉽지가 않아요. 아, 이건 진짜, 네. 진짜 최악이다. 해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진짜. 나는 아. 근데 알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거 다 백서에 있어요. 백서에 있는 것 중에서 기본적인 것만 이제는 실현된 거야. 뎁 같은 경우는 저희 뎁도 좀 이따 아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너무 그런 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쵸. 일단 읽어드리면 자체 암호화폐의 토큰인 이더가 있죠. 이더는 ETH라고 쓰죠. 대문자로. 계좌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그냥 A가 B한테서 저희 이더리움 서로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건 가능해요. 계좌 간 송금에도 당연히 쓸 수가 있고요. 가스라는 거는 가스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딴 데로 보내거나 가스를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스는 어떤 걸 쓰냐면 이더리움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연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산력이라든지 아까 계약 안에는 계약의 내용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에 접근하는 용도로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더는 워낙에 다 아직 그냥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형 이해 안 되면 혹시 중간에 얘기해줘. 아니야. 나는 이거 이해돼. 네. 계좌라는 게 있어요. 계좌라는 게 비트코인에서는 단순해요. 저의 프라이빗 키라든지 퍼블릭 어드레스거든요. 주소예요. 여러분도 이더리움 계좌라고 그러면 단순히 어드레스만 생각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오늘 이후부터는요. 계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를 꼭 항상 기억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거는요, EOA라는 거예요. Externally Owned Account라고 해서 외부 소유 계좌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계좌를 말씀하실 때 계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잠깐만. 월드 컴퓨터라는 개념이 많은 컴퓨터가 공유 폴더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네, 월드 컴퓨터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가상 컴퓨터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공유 폴더를 네, 공유 폴더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뿐만 아니라 연산까지. 네. 그리고 가스 구입은 어디로 이더를 지불하나요? 그건 아래에서 가스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EOA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계좌예요. 뭐 내 계좌에 5 이더 있어. 일반적인 계좌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개인 키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퍼블릭 어드레스. 그렇죠. 공개 주소나 아니면 공개 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개 키 기반의 암호화를 사용해서 이제는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좌는 이제 외부 소유 계좌인데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이게 이더리움의 가장 핵심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계좌죠. Contract Account라고 하는데 계약 계좌. 그냥 줄여서는 Contract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얘기를 하실 때는 일종의 Contract Account 계좌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계좌 내용이 블록체인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계좌는 뭐냐면 통제가 개인 키가 아니라 계약의 코드에 의해서 통제돼요. 여기서 이제 코드가 곧 법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어떤 계약의 조건을 만족하는 코드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코드가 무조건적으로 자동으로 시행이 되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죠. 그래서 계약 계좌는 어떠한 개인의 프라이빗 키로도 통제할 수가 없고 코드에 의해서 통제되는 계좌다. 이게 가장 핵심 기능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돼요. 진짜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줘 형.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 개념이에요. 어떤 강력한 정부가 와도 통제할 수가 없고요. 비탈릭 뷰테린이 와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계좌가 특정 메시지를 받아요. 특정 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컨트랙트를 제가 그 계약을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 이쪽에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돈이랑 같이. 돈을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조건에 따라서. 근데 그 특정 메시지를 계좌로 보내면, 옛날에는 그냥 그 계좌가 받는 역할만 했는데 이 계약 계좌 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그 메시지를 받으면은 특정 조건에 만족되면 자신의 계좌 내에 있는 코드,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이겠죠. 실질적인 내용을 실행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내부 저장 중간에 정보를 읽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의 뭐 오브젝트드 오리엔 OOP에서 클래스 같은 개념이죠. 클래스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를 밖에서 접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클래스의 속성들을 업데이트 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의 속성을 업데이트 시켜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너무나도 편하죠. 솔직히 그러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진짜 헤븐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좌의 구제는 논스 값은 그냥 똑같은 계좌에 두 번 거래가 반복돼서 실행되는 거를 막는 이제 그냥 카운터 값이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 없고요. 계좌에는 이더량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왔는 EOA든지 계약 계좌든지 둘 다 이더량은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랙트에도 이더량은 항상 있어요. 그거는 이더량이고, 근데 계약 코드랑 저장 공간은 계약 계좌의 경우에만 있죠. 일반 계좌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일반 계좌는 계약 코드랑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MT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막 코빗이나 그런 데서 스마트 코드, 스마트 컨트랙 계좌로 보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거래소 간에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 계좌가 아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국에는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박일규 님이 이더리움 개인적의 상의 어카운트를 계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좌라고 하시니 좀 혼동이 오네요. 아, 이거는 언어가 좀 제가 잘못 썼을 수도 있어요. 계정은 사람을 나타내고 계좌는 랭크 어카운트인데, 네, 이건 한번 저희가 좀 용어는 번역 용어는 저희가 아직 확실하진 않아가지고요.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근데 부탈릭도 그런 말에 자기가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했잖아. 근데 컨트랙이란 단어를 자기가 잘못 사용한 것 같다고.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외부 소유 계좌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내부 로직 자체가 개인 키를 갖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로직을 짜면 돼요. 내가 들어왔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됐어. 그럼 이거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계약 계좌 같은 거는 이 코드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는 인간과 사람, 인간과 기계로 보는 시각도 꽤 있어요. 오토마톤이라고 쓰는데 어떤 기계화된 자동화된 에이전트다. 계좌를 그렇게 보고 자기는 드는 대로 코드에 적혀진 대로만 실시를 하는 거죠. 그 재밌는 거고. 그래서 계약 코드는 실제로 실행될 내용의 계약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까 if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조건이 실행되면 누구에게 이만큼의 이더를 보내라.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코드로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에는 예를 들면 계약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나눌 때 몇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를 사고를 내면은 많이 나가지만 계속해서 차 사고가 나면은 그거에 따라서 계약의 상태가 바뀌잖아요. 상태가 바뀌는 것들을 비트코인에서는 구현이 안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내부 컨트랙트의 저장 공간에다가 계약의 상태를 적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몇 번 교통사고가 났는지 여부를 저장을 하고 그거를 참조해가지고 매번마다 서로 다른 내용의 금액들을 이렇게 보내거나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상상력만 발휘를 해보시면 정말 못할 게 없어요. 네, 이걸 이해를 네. 해야지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네. 이게 정확한 그 그쵸.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으니까. 그쵸. 아, 잠시만요. 그래서 가스 그 다음에 갈게요. 가스는 이더리움의 자원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가스가 왜 필요하냐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이 월드 컴퓨터라는 개념이랑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정말 특별한 컴퓨팅 플랫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걸 다 돌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블록체인은 데이터 아까 저장한다거나 그 상태를 저장한다거나 가공, 연산을 통해서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거 그거가 높은 중복성의 특징입니다. 이게 말이 어렵지? 3만 명이 다 똑같은 거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가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3만 개가 계속 잘못된 거를 다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의 한계가 있는데 그 반면에 비허가성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블록체인을 읽고 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한계가 있는 자원에 공짜로 돈을 해버리면 누구나 다 쓰게 되겠죠.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건데 자원이 고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에 어떻게 보면은 값을 매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냥 다 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상한 것도 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블록체인으로서 작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에 비용을 매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라고 한다는 거는 컴퓨터의 자원이에요. 연산력이라든지 저장 공간,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용량 등을 사용하는 데는 다 가스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 컴퓨터인데 조그만 월드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쓰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일종의 비용 구조를, 비용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야지 너무 많이 사용돼서 너덜너덜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꼭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블록의 크기가 10분마다 1메가바이트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짜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에서는 뭐냐면 블록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가 이더리움의 가스 총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의 가스 총량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 블록 사이즈라는 게 좀 더 확장이 되죠. 스마트 컨트랙트 좀 더 다양한 걸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연산력이 있어요. 저장 공간이라든지 주로는 연산력이에요. 연산력이 한정된 자원이죠. 그래서 이 연산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가스예요. 근데 이더로 바로 내면 되지 왜 가스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이더리움 측 같은 경우는 전기의 킬로와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산력의 시장가랑 그러니까 어떤 한 연산의 특정 단위를 분리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킬로 이만큼이 이만큼 전력을 사용하는데 이만큼의 킬로와트가 든다라는 걸 한 다음에 이 킬로와트에다 가격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연산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더 필요한 거는 아마 프로그래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튜링 완전한 언어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튜링 완전한 언어를 쓰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계약이 끝날지 안 끝날지 무한 루프를 돌지 알지 처음에 코드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정지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든 그 이더리움에 무한 루프를 돌릴 수 있는 거래가 다 이제는 퍼지게 되면 모든 3만 개의 컴퓨터가 계속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량의 연산을 했을 때는 가스가 고갈되도록 가스가 고갈되면 이제는 더 이상 코드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 한 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나머지 답변을 하셔야죠. 아니 저기 위에는 다 했고 저기 밑에 박창균님부터. 누구죠? 박창균님, 이더리움의 개념을 활용한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더 성공적일까요? 개념을 활용한 코인들이 더 성공적일까요?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약간 자기네들을 인터넷에 비유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인터넷이고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인터넷 위에서 올라가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에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활성화되면 결국에는 이더리움은 D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밑바탕의 플랫폼인 거잖아요. 근데 박창규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요. 코인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DAP들 중에서 코인 안 쓰는 것도 많아요. 네, 탈중앙화 어플 중에서 기술 말씀하신 기술이나
활용한 거 있잖아요. 활용 케이스 중에서 코인이 없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도 성공해도 돼요. 굳이 코인이 성공, 그 골렘 뭐 스토지 코인이 있는 대비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들을 한 번에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가스값이 있잖아요. 수익이 나지 않는 덱들은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스를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스값 수익이 안 나면은 가스값을 결국에는 지불을 못 하겠죠. 아니면은 이거를 사용자한테 전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덱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덱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스를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덱 개발자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거를 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따셔야 되죠. 네. 그거는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유저들에게 어떻게 이제 수급을 하느냐랑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인장님 말씀하신 거 스타크래프트가 떠오르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원이 떠오르셔야 돼요. 바로 뭐 고속도로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컴퓨터를 고속도로를 가는 거라고 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내면 그 고속도로에서 더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빨리 가는 차선을 쓸 수도 있고 더 느리 일반적인 차선을 쓸 수도 있고 다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진 AS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의로일 수도 있고 네, 연산력을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컴퓨터가 돌리니까 그러면 전체 네트워크가 다 망가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무한루프 빠지는 거는 절대 안 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안 빠지지는 않죠. 그냥 가스가 떨어지면 거기서 루프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 지불된 가스는 이제는 네 노드들에게 수익으로 거래 수수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잠깐만요. 가스가 이자 같은 건가요? 대신 연산해주는 데 대한 네 연산을 해주는데 제가 지불하는 연료죠. 연료 이자가 아니죠. 그냥 연료죠. 가스 말 그대로 연료예요. 연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탈릭 비테니님 답변은 아까 김진사드님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봐주시고 네, 진짜 한 번에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가 좀 보신 분들은 이더리움 백서를 직접 읽어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느낌을 받으시면은 이거를 읽게 되면 이제 완전 신세계죠. 솔직히 진짜? 하나씩 알게 되면 정말 신세계이기 때문에요. 네, 좀 어렵더라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D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2014년에 7월에 초기 버전 프론티어가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크게는 얘네들이 개발 4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은 홈스테드 단계고요. 이거는 뭐 이더리움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고 뭐 커맨드 라인, 그러니까 도스 같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GUI가 없었죠. 네. GUI가. 네. GUI가 없었고 계약을 업로드 실행할 수 있고 채굴자들 뭐 채굴을 시작하고 거래소도 거래도 기본적인 건 다 됐어요. 테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DApp 같은 거를 그 다음에 단계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안전? 뭐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이제 자기가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주요 프로젝트들이 계속 되고 그 다음에는 메트로폴리스 3단계인데 3단계는 지금 2단계예요. 일반 기술으로 일반에서는 공식 인터페이스 이때가 되면 저희가 좀 더 이더리움과 친숙해질 수가 있겠죠. 이때는 완전 좋겠죠. 네, 미스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분산 애플리케이션 앱 그 앱스토어 같이 덱들이 있는 스토어를 또 출시를 지금도 있죠? 미스트 브라우저라고 덱 브라우저 그러니까 분산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가 있어요. 정몽상가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Serenity가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서 작업 증명을 자산 증명으로 전환하고 확장성 아까 비탈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확장성이랑 자산 증명이었죠. 그거를 개선하고 그러면 이제는 블록체인의 성능 향상인 거죠. 기본적인 안정성은 보장을 하되 효율적이 되며 초보자들도 사용해 한다. 뭐 안에 있는 그때쯤 가면은 다 잘 모르고 다 이더리움을 사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채굴을 없애더라도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고 이쪽에서 이제는 독일 사이트인데 여기서 퍼왔습니다. 네. 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는 덱 플랫폼이라고 말씀 분산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유명한 거 위주로만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결국 이더리움 위에서 많은 분산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이 되어야지
쟤는 이더리움의 성공인 거죠, 그게. 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랑 그너시스 같은 경우는 아까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을 이때 오라클이 중요해요. 오라클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라클 기술도 같이 보시면 좋죠.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면 왜냐면 예측 시장은 기본적으로 오라클이 있어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거냐, 중앙기관 오라클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 또 그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어플라이 할 거냐. 멜론 포트는 이제 금융에 좀 특화된 건데요. 누구나 이제는 헤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략을 세우는데요. 그거를 전략을 블록체인에다 기록을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되면은 이 전략은 무조건적으로 자동화돼서 실행이 되겠고 이 전략에 의한 그런 수익 구조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 매니저의 수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도 투자한 다음에 수익 배분 같은 경우도 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써지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자산 관리를 이제는 어떤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아이코노미도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더 ICO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제가 들었고 디직스? 디직스는 금이랑 이제 이더리움이랑 연결시키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골렘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떻게 따지게 되냐면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연산력을 얼마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골렘 네트워크 토큰을 얼마 받는다라는 게 가장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장 핵심 그거겠죠. 싱귤러 GTV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분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예를 들면 할리우드 영화를 만드는데 배우 시은영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전체 수익의 5%를 받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예 저작권에다가 5% 수익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써놓으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익이 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자동으로 내가 5%를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상이라든지 정말 복잡한 컨텐츠를 만들 영화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의 수익을 분배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대요. 근데 그거를 다 개별 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복잡하고 잃어버릴 수도 많고 서류 작업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재산권 관련된 모든 IP를 다 자동화 시켜버리겠다. 스마트 계약서 하나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산 앱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되는 거죠. 스토지 같은 경우는 단순하죠. 내 저장 공간 얼마 빌려주고 이거에 대해서 스토지 코인이라고 그래요. 스토지 코인을 얼마큼 받겠다. 아라곤 같은 경우가 재밌는데요. 아라곤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의 주식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 결정을 내릴 때도 주식 아라곤에 등록된 주식의 비율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동의를 할 수가 있게. 그래서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익이 얼마 들어왔을 때 이거에 30%는 회사로 귀속을 시키고 70%는 이제는 배분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주주 그 스마트 토큰에 따라서 주주 비율대로 이렇게 다 그걸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기능들을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다 다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관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죠. 주주 비율. 모바일고는 게임에서 쓰는 거라고 들었어요.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페이션토리 같은 경우는 의료 분야에서 이제는 의료 데이터를 블록체인에다 하고 이제는 자기의 의료 데이터를 현재는 우리 의료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확실히 그거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알 수 있고 남들이 연구 목적으로 내 데이터를 쓰더라도 그거에 대한 수익을 내가 갖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는 은행마다 다 다른 은행이 아니라 병원마다 다 다른 메디컬 의료 기록들이 다 쓰잖아요. 아무도 안 써요. 근데 그거를 좀 분산화된 방식으로 열게 되면 모든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자료를 해서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가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내 데이터로 돈을 또 벌 수가 있고 그 와중에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는 뭐 말하면 환상적이죠. 솔직히 슬럽닷잇은 IoT IoT랑 DAB이랑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모르겠다 에어비앤비랑 연결을 시켜서 에어비앤비 문 같은 경우에 그 문에 들어가는 자물쇠가 있잖아요. 자물쇠 같은 경우를 이더리움 컨트랙으로 이거를 해버리면 내가 그 자물쇠 그 문에 에어비앤비를 빌려가지고 그 집에 가까이 갔을 때 자동으로 그 문이 저를 탐지해서 따이고 그 다음에서 자동으로 제 이더리움 그 계좌에서 이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재밌는 발상. 뭐 쉽게는 이제는 뭐 자동 자기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내가 IoT를 이용해 가지고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초단위로 뭐, 이거를 제기도 하고. 네, 드론 같은 경우 드론 같은 경우도 그거를 뭐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지 스마트 컨트랙이랑 그러니까 이게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인데 기기 간에도 기기가 각자 IoT 기계라서 서로 이제는 컴퓨터를 갖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계좌까지 그렇지. 공유를 하자 그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기 간의 어떠한 경제 생태계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기기끼리 서로 거래하고 자신의 최적화된 이제는 그 자기 이익을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머신들 간의 경제학적인 경제적인 생태계가 생기는 약간 그런 재밌는 경우도.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너 그때 말했던 거는 그런 말하지 않나? 그거는 AI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런 식은. 아 근데 그것도 이제는 비트코인 계좌가 있게 되면은 기본으로 이제는 그 거래 같은 것들을 스마트 컨트랙의 그것들은 다 블록체인으로 하고 그 대신에 뭐 그걸 활동을 위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택배 드론 레벨 택배를 배달하는 드론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계약 같은 경우는 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을 하되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로 어디로 찾아가는 것들은 AI가 하기 때문에 다 기술도 융합이 되는 거죠. AI랑 IoT랑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들이 수험 같은 경우는 분산화된 방식으로 파일을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기본 프로토콜 레벨의 서비스고 유포트 같은 경우도 신원 조회라든지 신원을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에다 등록을 시키는 약간 블록체인에 등록을 시키는 프로젝트고 이거는 정말 조금이에요. 정말 조금이고 가장 유명한 것들만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 뎁 익스플로러라고 구글에 쳐보시면 그 뎁만 모아놓은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수백 가지의 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슬록던 아이잇은 다오 사태의 장본인이긴 한데 그 아이디어 자체가 어디 갈 순 없죠. 솔직히 예,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장본인인데요. 쟤는 의외로 이게 날씨 두꺼워가지고 꿈쩍 안 해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또 그래서 위에 좀 얘기를 하자. 가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건 얘기를 한 것 같고 이거 노드들이 받는 거예요. 개인이 가스를 받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노드들이 받는 거고요. 네, 가스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거래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연산에만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토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웨이나 피니나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사토시의 백서를 읽어보면요. 그 참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웨이나 피니나 이런 사람 이분들이 그분들의 기술이 다 합쳐져서 블록체인이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트코인을 보면 이제 그 단위가 어디서 왔는지 유래를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뷰탈릭 비테리님 개발 단계상에서 상당한 트랜잭션 증가가 있을 것 같은데 개발 속도 저렇게 가니까 일단은 샤딩 연구는 네트워크 확장성 증가 연구는 시작을 했대요. 근데 비탈릭이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뭐 뚜렷이 나온 건 없는데요. 그 대신에 레이든이라고 해서 이제는 오프체인 스케일링 솔루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아마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것도 아마 그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얘도 비탈릭도 놀랐죠. 왜냐하면 이게 ICO 때문에 지금 핫해진 거잖아요. 갑자기 트랜잭션이 팍 오른 건데 ICO가 없다고 쳤을 때는 이건 트랜잭션이 그래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에요. 몇 년 전에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아무도 몰랐죠. 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 싫어하겠네요. CCTV에 많이 이용될 수도 있겠네요. 아, 슬락더 나 뭐 CCTV네.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죠. 200분 넘게 시청 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꿈의 미래를 훔쳐 보죠. 진짜 이게 활성화 된다면 미래는 진짜 재밌는 미래가 될 겁니다. 페이션트웨이. HJM님께서 계좌에는 외부 소유 계좌랑 계약 계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좌 계좌는 계약 코드가 그러니까 그 실행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할지가 들어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이 있는 거죠. 계약 코드로서 지금 설명 중인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분산 어플리케이션의 들의 핵심 기능들을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으로 적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어거 같은 경우는 가장 단순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내용이 뭐가 되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들한테 그 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 놓고요 사람들한테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돈을 받게 되겠죠. 돈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베팅한 내용들을 자체 컨트랙트에다가 아까 저장 공간에다 저장을 하겠죠. 시은영이 도널드에다 5비트코인 베팅했다. 영훈이가 힐러리에다가 5비트코인 5이더리움 베팅했다라는 그 계약 저장 공간 있잖아요. 저장되고 나중에 도널드 트럼프가 그 당선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트리거되는 그 순간은 여기서 오라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오라클이 무슨 정보를 받겠죠. 누가 당선됐다. 그럼 이게 여기에 떨어지는 그 순간 여기에 있는 계약이 그대로 돌아가. 그죠. 계약들은 이 컨트랙트가 갖고 있던 저장 내용들의 바탕이 돼가지고 계약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간단한 예측 시장을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로 이제는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는 분산화 어플을 어떤 식으로 또 구성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쪽에서 사용자들의 또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잖아요. 이거랑 뒤에서 가스를 가장 최소한으로 먹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하는가는 다른데 기본적인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 몇 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매번 배팅이 있을 때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성을 새로 생성해서 올려놓는 거죠. 단순히 올려놓기만 하면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덱을 짬뽕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덱을 짬뽕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는 그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아까 인터 오퍼러빌리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거의 돈이 어거 계좌에 돈이 있는데 이 이더리움 계좌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더리움에는 비트코인을 빼가지고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네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몽상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10년 20년 지나 각 노드에 상당한 용량을 차지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비탈릭이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샤딩이라는 문제가 그 노드들에서 저장해야 되는 그렇게 많은 양들을 일일이 다 나눠가지고 부분적으로만 이제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렇게 그게 하고자 샤딩이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앞에 보여주시면은 전 세계 참가자가 동일한 하나의 컴퓨터를 모든 게 돌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되면은 하나의 노드가 전 세계의 모든 상태를 저장하고 모든 연산을 실행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들은 이 전체 상태의 일부들만 검증을 하고 전체 연산의 일부만 실행을 하고요. 이것들을 각각의 노드가 나중에 합치는 방식이 이제 네트워크를 자르는 방식. 잘라서 각 검증한다는 걸 나중에 합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는 이더리움의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의 가장 이제 기본 개념이죠. 맞아요. 그 스케일러빌리티는 이거는 피해가 있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 저희가 사실 그냥 게임을 만들어도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은 문제가 되는데 네트워크가 렉이 걸리고 이걸 어떻게 직열로 된 걸 어떻게 병렬로 배열할 것인가. 스케일러빌리티는 단지 탈중앙화된 암호화 네트워크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스케일러빌리티죠. 확장성. 네, 스케일러빌리티 때문에 다 하드 포크니 소프트 포크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프트 포크. 네. 에반송님 2천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한충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부탈릭 비테리님 맞습니다.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100% 중복성 리던던시에서요. 네. 그 중복성을 좀 낮추면서도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위험하죠. 자기가 전체를 다 하지 않으니까 위험한데 그걸 어떻게 이제 잘 하느냐가 샤딩 연구의 핵심입니다. 네. 네. 그럼 여기 이쯤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중에 참고 자료 읽어주시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좀 힘든데요. 백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백서 번역본이라고 치면은 아마 한글로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개발자 튜토리얼 보시면 좀 재밌고요. 데프콘 2 이제 이거 진짜 설명 잘했는데 한글도 번역본이 없네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저희가 또 강의를 올릴 테니까 많이 보시고 혹시라도 좀 질문 있으신 거예요. 기본 개념들이 좀 잡히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물 좀 갖고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사토시는 소프트 포크입니다. 포크. 네. 부드러워서요. 네, 다음입니다. 아, 오래 기다리셨죠?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곧 끝납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저는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인데 네. 영훈이가 제가 기술적으로 좀 더 타고났어요. 그래서 기술적 담당을 할 것이고 저는 간단한 것만 할 겁니다. 아, 황동일님 네, PDF 같은 경우는 저희 페북 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네, 아, 나중에 저희 그 기술 미디어 팀 기술 지원 담당인 네, May the Fourth be with you 님께서 저희 이거를 아마도 네, 그 여기 밑에 파일을 올릴 때 밑에 링크를 걸어 주신다고 하네요. 그럼 그렇게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스트레칭이요? 네. 뭐 스트레칭. 네. 이더리움이 이루고자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탈릭이 2014년도에 말했던 거. 첫 번째는 POS. 이게 이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합의 알고리즘을 완성시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장성 문제,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 해결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제시한 확장성 문제가 샤딩이고, 세 번째는 이제 Zero Knowledge Proof. 지금 GKC가 사용하는 ZK-SNARKs라는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더리움에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를 극복하는 건데, 아직 이 세 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거가 이제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네 지금 리서치는 다 끝났고 이거를 지금 이제 도입하려는 그 단계에 저희가 거의 다 왔습니다. 기대가 되죠. 아직까지 산 넘어 3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이정도. 리서치도 아직 안 끝났지 않았나? 아니 PS4는 리서치는 거의 끝났지. 이번에 끝내가는 시점 샤딩이 이제 시작한 시점이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아 네 저희가 나이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킵키라는 하드웨어 지갑입니다. 저희가 하드웨어 지갑을 멀티커런시 하드웨어 지갑 세 가지 종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각 세 가지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와우. 리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거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아직 이더리움 지갑을 못 만들었는데 왜냐면 종이 지갑보다는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를 신뢰를 할 수 없잖아요. 트러스트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로 합니다. 네. 곧 이더리움 주소 올리겠습니다. 네 병환신님 코인으로 그러니까 이더로 가스를 구매해서 쓰는 겁니다. 네. 이더랑 가스는 다른 개념이에요. 가스는 이제 연산력을 하는데 필요한 단위고요. 연산력이 단위고 이더는 그 단위를 구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전기의 킬로와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를 쓰려면 어떤 킬로와트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저희는 킬로와트당 얼마를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당 얼마를 주고 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 GK님, 네, 치릉신님 맞습니다. GK 엄청 기대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된 곳은 어디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GKC와 ZK Snarks를 지금 보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출신의 암호학 박사들과 네, 많은 기술자들. 부럽습니다. 대한민국도 뭐 그렇게 그건 아니어 대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정성님, 염정성님, 저희가 아직 이더리움 그 후원 계좌가 없어가지고요. 말씀 드렸구나. 비탈릭 비테리님, 세그윗 비트코인 세그윗 사업 과정에서 채굴자랑 이용자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에 자꾸 차질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이 이루고자 하는 세 가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림돌은 없을까요? 혹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POS를 해버리면 채굴자랑 이용자가 좀 더 많이 겹치게 되죠. 좀 더 많이 겹치게 되고요. 걸림돌요? 제가 걸림돌에 대해서는 저희 페북에 올린 그 글을 보시면 됩니다. 무슨 글이죠? 이더리움이 넘어야 할 장애물 그거 보시면 대충 정리가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탈릭 비테린이라는 사람이 너무 기술적으로 리더십을 너무 잘 발휘해주고 있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적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어요 둘 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고 디스오거나이즈 조직화돼 약간 좀 멍멍팅창. 근데 이더리움은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파운데이션의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뭔가 좀 더 괜찮은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전에 이더리움 커지면서 문제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거는 비트코인이 직접 민주주의는 가깝죠. 그쵸. 그렇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효율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더리움은 그래도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약간 우리식으로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아서
이제 민주주의를 하는 방식인데 그 지도자가 운영하는 이더리움 재단이 있고 그 재단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펼쳐나가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비탈릭이 저는 이더리움 비탈릭 때문에 믿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아 진짜 너무 그렇게 똑똑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네. 아니요 하드 닥터 블루님 하드 지갑으로 랜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랜딩은 그냥 결혼서에서 가능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랜딩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하면 되죠. 아, 뭐 맞아요. 그렇지. 근데 그 하드 지갑에 관련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네, MIT 디지털 커런시 이니셔티브하고 그다음에 그 지캐시 가서 그 지캐시 개발자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우. 비탈릭 중화를 통해 탈 중화 세계를 만드는 게 재밌네. 비탈릭 비테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조심, 조심. 네.